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와,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 1일 아침이라서 새해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펀딩이 성공을 한 직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아줘? 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쁘다든지 뭐 감사하다든지 뭐 말을 해야지. 내가 응? 말을 했는데 왜 안 받아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이번에 YG는 솔직히 예상했습니까, 성공을? 아, 저는 걱정했어요.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들 뭐 그냥 부탁하니까 아 그래 알았는데 뭐 되겠지 그러는데 아니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꼭 챙겨보다가 모자라면 좀 채워줘야 돼. 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식의 비굴한. 그래서 그 반응이 뭐 알긴 알았는데 뭐 얼마나 뭐 약간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쿨하게 그냥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글 하나 올리는 걸로 되게 끝났는데 이번은 좀 구차하게 톡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링크도 보내주고 막 아 그런 걸 했군요. 네, 좀 들여다보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조금 신경 좀 써줘요 뭐 이런 식의. 그 혼비님은 뭐 전혀 걱정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 우린 진짜 걱정했는데. 진짜 그 JYP랑 저는 진짜 걱정했고요. 그 둘이 단톡방에서도 야 안 되면 어떡하지? 막 JYP 되게 막 시니컬하게.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뭐 그때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영원한 건 없단다. 아, 그 말을 제가 했습니까? 네. 철학자 같은 말이군요. 네, 영원한 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단다.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서 내가 이제 그걸 다시 리바이벌하니까 왜 저렇게 시니컬하냐고 또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되게 웃긴 사람이야. 자, 어쨌든 시즌 6 제작을 위한 펀딩에 129%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총 금액은 4,713만 4천 원이 모였고요. 21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금액이 모이면 그 나머지 오버된 액수는 다 제가 가집니다. 아 그래? 2월 되는 게 아니에요? 2월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네. 네. 제가 가집니다 그냥. 아 네? 아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아 진짜? 예. 네. 아이 농담인 거 아시겠지. 그거 믿고 빼면 어떻게 해요 돈 지금. 아 이제 끝나서 못 빼고요. 못 빼요 이제. 아 제가 가지지 않고요. 그냥 모자라는 제작비에 네, 보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후원하시는 분들의 숫자만 놓고 보면은 비슷해요. 네. 작년하고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218분 숫자는 네. 똑같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목표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계속 따라오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 1, 2 끝난 다음에 펀딩을 처음 했거든요. 시즌 3 제작 펀딩에 126%, 시즌 4는 120%, 시즌 5는 113%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달성률로도 최고, 뭐 금액으로도 최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죠. 참여 인원으로는 공동 1등. 네.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JYP랑 저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막 여기저기 구차한 소리하고 막 그랬던 거죠. JYP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액수를 올려도 다 따라오시는구나. 큰일이네. 이제 약간 그 카드 칠 때 네. 이렇게 막 레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러고 네. 이제 막 돈 막 넣고 그 고도리 할 때 뭐 한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뭐 이런 거. 뭐 아주 그런 것처럼 네, 계속 판돈을 키워. 내년에는 한 2억 정도를
한번 해볼까 네, 생각 중입니다. 그 미디어에 등장하시겠어요? 조만간 사기로? 사기로. 아무튼 정말 천 원부터 백만 원까지, 백만 원 사실 넘게 하신 분도 있는데 액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218분께서 십시일반으로 보태주셔가지고 시즌 6 2024년도에도 100번의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약간 특별히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 그 수지 땡땡땡땡 님께서 약간 네, 페이스메이커처럼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독지가 카페 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네, 약간 상황도 전달도 하고 네, 막 동료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답답한 마음 같은 것도 네, 막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페이스메이커 이번 펀딩에 그래서 특별히 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번에 감동한 게 햇살고연님이 몰랐는데 펀딩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책걸상을 영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올린 글 봤어요? 네. 그리고 햇살고연님께서 항상 인터뷰하시잖아요. 네. 그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 네, 어떻게 네, 책걸상을 알고 네, 듣게 되었고 뭐 어떤 계기로 애청자가 되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그 4,700만 원이 넘게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쓰는 돈도 늘어나가지고요. 네, 뭐 이걸 뭐 다 그냥 저희가 나눠 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올해는 1박 2일 워크숍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저 이래저래. 네. 그리고 저 말 나온 김에 공지할까요? 방송에서 저 토크 콘서트는 날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9월 7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소도 예약이 끝났어요. 예약까지는 사실 안 했는데 제가 구두로만 얘기해놨고요.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날짜에 예약이 확정되는 상황인 네네네, 거죠? 네, 비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책 PD님이 저 다음 주쯤에 아마 정식으로 예약을 하지 않을까. 네. 아, 그러니까 올해 예약은 뭐 10년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원칙이 있나 보군요. 아, 그건 아닌데 펀딩 되면 하려고 그랬지. 아. 펀딩 성공이 확정되면 네, 저희 날짜는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장소도 찜해놔서 예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알려드릴까 그냥? 네, 장소도 알려주시죠. 장소는 이제 예약하면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합니다. 제일 좋은 콘서트장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그 토크 콘서트장 맞아요. 중에서는 제일 멋진 곳. 네, 네.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JYP, YG 대관료도 제일 비쌉니다. 혼빈님 박평도 일찌감치 그날 네, 시간도 빼놨고요. 그 네 명은 시간 빼놨고요. 아마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게스트 한두 분 또 모시겠죠. 네. 댓글 좀 읽을까요? 펀딩 성공 관련해가지고요. 개목걸이님께서 소리질러 펀딩 성공이라고 짧게 댓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유미미님께서 지금 후원자 200명 넘었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JYP도 천에 가시는 걸로. 그 200명 채우면 천에 간다 또 이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지난 방송에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YG가 그냥 혼자서 한 말이죠. 200명 넘으면 천에 간다. YG가 지난 방송에서 800회를 하면 천회는 자동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700회에서는 멈출 수 있지만 아니, 800회에서는 못 멈춘다. 뭐 이런 이제 허설을 했어요. 혼빈님 의견도 물어보자. 그러니까 박평은 좀 개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개소리라는 논평을 했던데 800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면은 네, 그건 사실은 암묵적으로 네, 900회, 1000회까지도 한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1000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회 됐으면? 그래서 YG님한테 한 표. YG의 말은 개소리이긴 하나 내용은, 그 뜻은 알겠다. 내용은 맞다. 뭐 이런 네. 아직 모릅니다. 엘리님 안녕하세요. 1편부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야,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군요. 이거 7년치를 언제 따라오시려고? 오늘 시즌5 펀딩 성공 여부를 두고 왔다 갔다 방송하시는 걸 들었는데 벌써 시즌6 펀딩이 성공했답니다. 꼭 미래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뒤따라 듣고 있다 보니 펀딩 참여 시기를 놓쳐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무턱대고 11월부터 텀블벅을 매일같이 들어가 본 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컨텐츠를 공짜로 누리는 느낌이 늘 어딘가 마음의 짐이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야토!
방송 한참 뒤 두 분의 책도 구매했는데 1쇄 내지 3쇄인 걸 보며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복 받으실 거예요. 네. 1쇄는 어떤 책이고 3쇄는 어떤 책일까요? 아, 1쇄에서 끝난 책은 저희 책 중에 사실 없는데 어디 좀 작은 서점에 네, 1쇄 서점에 이제 깔려 있는 책 중에서 있었나 1쇄 보네요. 책이 있나 보죠. 네, 네. 까망토끼 님 2께서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저도 4321을 굿즈와 함께 구매하고는 고이 모셔두고 지금은 수학자 시리즈에 빠져 있어요. 수학자 너무 재미있고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저희 집 중딩 청소년 딸로 재미있다며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유혹은 성공. YG님 11살 아드님도 재미있다고 했다더라고 하며 유혹했어요. 수학자 시리즈 다시 두 편에 걸쳐 자세히 방송해 주시고 4321도 해주시죠. 그러기 위해선 JYP님은 수학자를, YG님은 4321을 읽으셔야겠죠? 네. JYP도 4321을 읽어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JYP 그 굿즈 때문에 431 사놓고서 지금 책만 지금 모셔놓고 있잖아요. 아, 이거 언제 읽지? 그 참. 아, 혼비님도 시즌 6 네. 성공한 거를 뭐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아, 그럼요. 네. 네. 2024년에도 네. 자주 출연하시기를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내심 좀 실패하기를 아니에요, 기대... 아니요. 솔직히 4회 4회인가 2년 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아, 시즌 4 정도 할 때는 약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아.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아, 작년 올해는 진짜 진심으로 네. 그때 그래서 살짝 냉랭했었군요. 그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뭡니까? 아, 제가요? 네. 아, 그때 YG가 괴롭히던가요? 아, 그때 이제 책 나오고 떴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 본인이 유명해진다. 아,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내가 과연 이 방송에서 4년이나 했, 그러니까 몇 년이나 했는데 잘 하고 있나? 항상 이제 방송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뭔가 좀 망친 기분으로 항상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만둔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고 펀딩이 좌절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한 네. 2% 있었어요. 2%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먼저 차기는 싫고 그렇다고 차이는 것도 약간 기분 나쁘고 뭔가 계기가 없을까. 네, 저 진짜 작년 올해는 저도 너무 쫄리는 마음으로 봤고 될 거라고 믿으면서도 진짜 꼭 되길 바랬어요. 너무 기뻐요. 그 펀딩 하신 218분 중에서 네. 제가 장담컨대 절반 이상 정도는 혼비님이나 박평이 만약에 없었으면 펀딩 안 하실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어쨌든 1000회를 갑시다. 자, 원래 이제 지난주로 시즌 5가 끝났어야 되는데 YG가 그래도 결산 방송을 혼비님하고 한번 하자. 네, 그리고 700회를 숫자를 딱 맞추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하고. 아, 제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첫 만난 그 순간부터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즌 6의 첫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강명 작가와 함께 그리고 그 김혜정 대표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혼비 작가와 함께 699회 그리고 수요일에 700회 해가지고 진짜 이번 시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올해 내가 읽은 책 중에 제일 근사한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수다를 떨기로 했는데 원래는 박평님하고 한번 수다를 하고 혼비님하고 한번 하고 뭐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YG가 즉흥적으로 문학편이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연스럽게 그럼 비문학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혼비님은 오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왔죠? 그렇죠. 그런 거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되는 제가 오늘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문학 책 좀 가지고 왔으면 어쩌려고요. 그 혼비님께서 문학을 선택하든 비문학을 선택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번에는 비문학 쪽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자. 우리라기보다는 본인이 아 그렇죠. 자기가 갖고 올 자기 위주다. 참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 올해 아니 올해의 책 방송 정도 이렇게 내 위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불만입니까? 네네네 뭐 용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YG는 확실히 비문학 위주로 가져왔을 것 같고 저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네. 누가 원할까요? 아니요. 그냥 제목만 한 번씩이라도 언급하게 해주면 안 돼요? 설명을 자, 길게는 안 할 테니까. 혼비님은 몇 권 가져왔습니까? 저는 YG가 분명히 저렇게 많이 가져올 걸 알고 있어서 딱 두 권 갖고 왔어요. 두 권. 그러면 네. 이제 오늘 한 권, 수요일에 한 권. 네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은 뭐예요? 혼비님부터 합시다. 혼비님부터 아, 이제 덜컥? 아니 혼비님부터 네. 이제 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네. 얘기를 해야 YG가 길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박평한테 기회를 충분히 주고 YG부터 먼저 시작하잖아. 그럼 너무 저 말이 길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네. 가져온 책 소개를 못 하니까. 혼비님부터 이제 되게 네, 큰 맞아요. 책을 가져왔네요. 큰 판형에 제가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이사 레슈코라는 사진 작가가 이제 사진을 찍고 묶어서 만든 사진집이에요. 사진집이에요. 네. 사진집이지만 물론 이 사진을 찍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사진 속 뒷얘기 그리고 이 사진이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이제 다른 작가들의 뭐 글도 있어서 사진집이긴 하지만 이제 읽을 텍스트들도 꽤 있는데요. 이사 뭐라고요? 이사 레슈코. 이사 레슈코? 네. 미국 작가예요. 듣기도 처음 듣는. 올해 얘기예요. 나온 책인가요? 아니에요. 아, 2023년에. 아, 맞아. 제가 두 권 갖고 왔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올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올해 읽어서 올해의 책이고 나머지 하나는 올해 나온 책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네. 이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읽어서 올해의 책이었고 이게 제목이 사로잡는 얼굴들. 아, 사로잡는 얼굴이군요. 네. 아, 사로잡는 얼굴. 저 약간 멀리 있어가지고 저 작게 보이는 사람 잡는 얼굴인가? 제목이 뭐 저래라고 지금 제가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그때 말 안 했는데 아까 JYP가 이거 보고 사람 잡는 얼굴들이냐고 해서 근데 약간 사람 잡는 얼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면. 진짜? 네. 어, 부제가 있어요. 네.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얻은 생추어리 동물들의 초상? 네. 뭐 이게 제목을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이 부제를 설명하면 생추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추어리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약간 축산 농가나 이제 동물원 같은 이제 그런 공간이랑 되게 정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고요. 왜 그런 공간들에서 원래 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아 원래 이제 그쵸. 재단 뭐 이런 거. 어, 이 단어의 시작은 그래요. 기원은 그러니까 생추어리 해가지고 신성한 보호구역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동물 생추어리로 넘어오면서는 그 뜻 그대로 살리되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축산 농가나 동물원 같은 공간에서 착취당하거나 학대당한 동물들을 이제 좀 구조해서 그리고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뭐 버려지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이제 구조를 해서 이제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 이 동물들이 자연 생태 그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제 평생 보호하는 시설이 이제 생추어리예요. 그 동명의 책이 있어요. 생추어리 농장이라고 하는. 맞아.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이나 이 사진 작가랑은 또 관계 없는? 관계 물론 그 생추어리 농장에 있는 동물들 사진을 찍은 거니까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야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르는 분야가 잘 없긴 하죠. 1980년대 중반에 그 생추어리 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검색해 보면은 저자가 진 바우어라는 사람이랍니다. 진 바우어라는 분이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뭐 법인 뭐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름을 생초리 농장이라고 붙이고 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전개를 했고 그것들이 막 퍼져가면서 이런 거는 YG는 원래 아는 내용입니까? 네, 원래 아는 내용이죠. 지금 갑자기 지금 혼비님 책 소개 딱 듣자마자. 네, 왜냐면 생초리 농장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 지금 검색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비영리 단체 이름이 생추어리 팜
아, 네. Farm Sanctuary군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파, 네. 1986년이래요. 이야, 80년대 중반이라는 말도 그것까지 알고. 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면 YG님이 말한 그 짐 바우어의 글도 아, 여기 실려 있어요. 이제 짐 바우어가 생츄어리 그 운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마침 이 사진집에 실려 있어서 진짜 YG는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러게. 아 사실 제가 책 GPT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서 약간 제가 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그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생츄어리의 개념인데. 이 미국 아 한국에도 생츄어리가 7군데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이제 그런 쪽으로 동물들을 평생 이제 자연사 할 때까지 키우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엔 진짜 많죠. 그래서 이 이사 레슈코가 그런 미국 전역에 생츄어리를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이제 찍은 동물들 네, 사진을 모은 사진 모음집인데요. 아, 그래서 부제가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네. 얻은 생츄어리 동물들의 초상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물들 사진이 아니고 늙은 동물들의 사진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늙은 동물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되게 잠깐 키운 다음에 우리가 잡아먹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되게 오래 산다면서요. 맞아요. 돼지의 자연사, 그러니까 자연 수명이 15살까지. 네. 그렇고 수탉도 12살까지. 뭐 약간 이렇더라고요. 닭도 10년 넘게 살 수 네. 있어요. 근데 우리가 6개월인가 키우고 잡아먹는 그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YG하고 저하고 갈다 책방에서 한번 사이 몽고메리 책으로 이제 북토크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이 몽고메리 책 추천하면서 사이 몽고메리가 돼지 키웠던 이야기 네네. 그 책 얘도 제가 그 책 읽다가 약간 충격받은 게 미국 현대사회에서 돼지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6개월 되기 전에 이미 다 도축을 당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의 통계는 찾지 못했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삼겹살의 나라잖아요. 또 그래서 닭은 보통 2개월을 키우면 잡는다고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사 레슈코가 생츄어리를 다니면서 늙은 동물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사람 초상 사진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 흑백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밑에 되게 짧게 이 뭐 양은 몇 살이고 어느 어떤 상태에서 구조가 됐고 이름은 뭐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진집을 보는데. 기분이 되게 묘해요. 막 12살의 칠면조 간달프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28살의 거위 브루 뭐 31살의 소 페니파워 뭐 34살의 말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소나 말은 30년 이상 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볼 때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물의 얼굴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숫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첫 책이 이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수탁의 사진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늙은 수탁 사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야 진짜 신기한 게요. 지금 그 혼비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느낌이 와요. 저 닭은 늙었어. 늙은 게 티가 나. 그쵸?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닭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농가가 되게 많은 데에서 살았던 친구도 있는데 농가에서 살았던 친구조차도 나이 든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나이 든 양, 뭐 칠면조, 뭐 돼지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이렇게 사진 모음집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칠면조인데 칠면조도 딱 보면은 네. 되게 그 느낌이라는 할아버지, 게 있잖아요. 할머니 칠면조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사진집을 보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아 이게 동물도 나이가 든 동물들은 방금 조혜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나이가 저렇게 얼굴에 배어서 이 동물들이 살아온 세월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뭐 칠면조 간달프도 있고 다른 칠면조도 나오는데 또 칠면조마다의 얼굴도 너무 다르고 진짜 이 사진을 보면 아 한 명 한 명이 너무 생명인 거예요. 진짜 나이든 그래서 약간 이 사진집을 보는 느낌이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이 동물들을 보는
게다가 또 이제 이사 레슈코의 이 사진 철학이 있는데 일단 동물들 사진 찍을 때 동물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교감의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갖는 거예요. 이 이사 레슈코라는 존재가 그 가까이 갔을 때 겁먹지 않을 때까지. 동물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 눈높이에서 그래서 다 엎드려 찍었어요 사진들을. 그래서 엎드려 찍고 반사판 삼각대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자연 생태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 또 이 작가의 사진집에서 그게 저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텐데 이게 절대로 사실은 늙은 동물의 사진을 찍는다는 건 되게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절대 늙고 병든 모습을 감상적으로 담지 않아야지. 그리고 절대 귀엽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너무 귀여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담아야지라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으로 진짜 딱 보면 한 장 한 장이 아 되게 디그니티가 있다. 이 동물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이 동물들 그 자체로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담긴 느낌이어서 왜 되게 동물권 쪽 동물단체들에서 그런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이제 사람은 명이라고 하고 동물은 말이라고 하는데 동물도 명이라고 칭하자 이 명과 말이라는 게 되게 종차별적인 이미 단위에서 그렇게 되니까 동물도 명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저도 머리로서 그걸 되게 동의하고 해서 이제 칼럼을 쓸 때 이제 명이라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사실 약간 편집자가 고치지 않습니까? 고치죠. 고치죠. 그럼 항상 이제 머리로서 운동을 실천한 느낌이었다면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한 명 한 명인 거예요. 정말 모든 동물들이. 그래서 약간 이 사진집은 꼭 소장하고 싶었고 또 많이 선물도 줬고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이 사진집을 보면서 요즘 올해 푸바오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네. 약간 저는 푸바오 열풍이 볼 때 조금 복잡한 마음이 좀 있는데 이제 푸바오 사진집을 볼 때 푸바오가 너무 귀엽고 막 푸바오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뭔가 좀 불편했는데 이 사진집 옆에 푸바오 사진집을 딱 놓으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아, 푸바오 사진집은 뭔가 되게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게 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이사 레슈코의 사진집에서 찍혔던 방식대로는 찍히고 싶지만 푸바오 사진집에 나오는 푸바오처럼 제가 찍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이 책에 추천사도 사이 몽고메리가 또 썼어요. 그래서 사이 몽고메리가 옛날에 책에서 동물을 귀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꼭지가 있는데 약간 푸바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대로 좋은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게 사실 저는 푸바오랑 그 사육사 이야기가 좀 감동적인 게 있잖아요. 어쨌든 멸종 위기 종인 푸바오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려고 이제 그 사육사와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약간 그 푸바오의 귀여움과 그 사육사와의 그 사실은 동물원 안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그 스토리가 사실 그렇지 못한 더 많은 동물들 그리고 동물원에서 지금 멸종 위기종들이 70% 이상이 아직도 병사나 폐사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들을 되게 가리는 느낌? 있고 실제로 SNS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강경하게 동물원에 대해서 불매를 외쳤던 분들이 올해 들어서 하나 동물원은 불매인데 푸바오는 보고 싶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에버랜드 푸바오가 있으면서부터 25%가 늘었대요. 그 방문객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푸바오를 바라보는 푸바오를 소비하는 방식 게다가 푸바오 굿즈나 이모티콘도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들도 다 동물원으로 들어가서 동물원이 이제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데 쓰이는 돈들이고 약간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저는 올해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약간 푸바오 열풍이 있는 올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책을 좀 소개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근사한 책을 시즌 중에 좀 알려주고 우리도 좀 보라 그러고 같이 하자고
네. JYP 지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응? 사진집이냐고. 왜... 그러니까. 150쪽밖에 안 되고 말이야.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응? 지금 그러게요. 텍스트도 적고 와 사진이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JYP가 사람 잡는 얼굴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 잡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사진들을 보고 나면 사람으로서의 내가 갑자기 되게 싫어짐과 동시에 근데 여기 이사 레슈코가 이런 글을 써요. 이 10년 동안 이 동물들의 늙은 모습들을 담으면서 사실 노년이라는 게 두려울 게 아니라 되게 사치이구나. 사실 어떤 동물들에게는 이 노년이라는 게 전혀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동안 사실 동물권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 얼마나 가혹한 현실인지를 이제 책으로 본 경우는 많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없애고 있었는지를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사로잡는 얼굴들. 그 JYP도 동물 관련된 책 올해의 책으로 가져오셨죠? 제가요? 네. 이게 동물과 관련이 있나? 있죠. 네. 동물 권력 가져오지 않았어요? 동물 권력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의 책 아닙니까? 아니에요. 올해 나온 책이죠. 아, 23년 책입니까? 네. 아. 바보 아닙니까? 아, 그러면 동물 권력 가져온 거 맞습니다. 아니, 심지어 네. 지난주에도 동물 권력은 다음 주에 홍빈님이랑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미리 얘기하냐라고 나한테 타박했으면서. 아, 네. 동물 권력. 아니, 이 정도면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 사로잡는 얼굴들 관련해 가지고 그 이사 레슈코 엘리군요. 이사벨 까멜라 레슈코가 풀네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 여성 작가고 여성 71년생이고 원제는 Allowed to Grow Old. 네, 그런 제목이군요. 그리고 Portraits of Elderly Animals from Farm Sanctuaries. 아, 참 번역하기 어려운 늙을 자유를 허락받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정가 28,000원. 네. 갖고 싶네요. 흑백이군요, 대부분. 네네네, 모든 다 사진들이. 흑백이에요. 네. 동물 권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이번 해에 읽은 책 중에 동물 권력은 사실 연초라서 제가 그 전해에 읽은 착각하셨군요. 착각은 했는데 동물 권력 매우 좋았고요. 아까 지금 이것도 동물 관련이 있지라고 제가 생각했던 좋은 책은 탄소로운 식탁이었습니다. 탄소로운 식탁도 작년에 나온 책은 아닌데 방송을 올해 방송을 했죠. 작년에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동물 권력, 탄소로운 식탁 요 두 권 참 그리고 논픽션 분야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을 두 개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우리가 특히 비문학 쪽은 외국에서 온 책들은 정말 좋은 거 많은데 국내 저작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요 두 분의 저널리스트가 쓴 요 책들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저널리스트 두 분인데 남정현 기자님, 윤지로 기자님 두 분이 정말 멋진 책들을 써내셨는데 일단 남정현 기자님 그 동물 권력도 저도 그냥 저는 작년 초부터 아 이건 2023년의 책이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었잖아요. 제가 지금 사로잡는 얼굴들 얘기를 듣고 동물 권력 책 얘기도 하고 탄소로운 식탁 얘기도 하는데 또 오늘 밤 되면 또 고기 먹을 것 같은데 아우 약간 되게 찔리네요. 네.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동물 권력 언급하면서 삐 소리가 나서 나도 궁금하시기도 하고 놀라셨을 텐데 이제는 말해도 되니까 예, 연말에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매년 그 각 분야별로 그 후보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올해의 책처럼 출판 문화상
한국 출판 문화상이라는 걸 주는데 알죠. 그 남정현 기자의 동물 권력이 선정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출판 문화상 대상으로 아예 뽑혔어요. 네, 대상으로 뽑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남정현 기자님으로부터 좀 미리 그걸 들었는데 네.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비밀을 이제 지켜야 됐었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발표 시점을 좀 착각한 거예요. 네. 남정현 기자님도 좀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했고 네. 다음 주까지는 비밀 지켜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연말이었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저는 발표가 될 줄 알고 네.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했다가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수요일까지도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 아. 상 이름을 이제 삐 하고 가렸어요. 네. 지금 이 방송 나갈 때는 발표된 이미 발표가 거 맞아요? 됐죠. 네, 확실하게. 남정현 기자님, 네, 한국 출판 문화상 네.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네. 그런 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 권력은 이 책도 22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네. 이제 연말에 나온 거니까 23년도에 상을 받았군요. 네. 그 동물 권력은 우리가 작년 연초에 남정현 기자님 모시고 방송할 때도 여러 차례 뭐 극찬을 했잖아요. 이거 번역해서 외국에 수출하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고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출판을 뭐 수출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혼비님 아직 안 읽으셨죠? 안 읽었어요. 혼비님 이거 사로잡는 얼굴들이랑 거의 세트인 책이니까 네, 네. 꼭 읽으시면 좋겠고 그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할 장강명 작가님 해정 대표 부분은 그 책 읽으면서 뭐 우셨대요. 아 그래요. 동물 권력 읽으면서. 동물 권력 읽으면서. 되게 감수성 예민한 부부다. 동물 권력 그 뒷 부분에 이제 그런 동물들 사연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셨다고 그런 후기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분한테도 막 강권했거든요.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네네네. 그렇군요. YG는 그러면 동물 권력 똑같이? 아니 저는 동물 권력 JYP가 가져올 줄 알고 아 가져올 줄 알고 네 뭘 다른 책 엄청 많이 가져왔었는데 하나만 네. 얘기해봐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방송했던 것 딱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오웰의 장미 오웰의 장미 네 우아해 보이려고 그 가져온 아,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뭐 방송했던 책, 방송하지 않았던 책들을 이제 쭉 열별을 해보니까 제가 10권 정도를 추렸어요. 10권 정도를 추렸는데 아, 그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한테 더 읽혔으면 좋을 책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오웰의 장미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웰의 장미를 혼비님하고 같이 했었죠. 방송. 네. 그래서 제가 혼비님한테 그 수영의 닭 그거 새로운 맞아. 그 아이템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저 그, 여전히 유효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수영의 닭은 쓰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괜찮은데 그거. 근데 그 오웰의 장미는 나는 그 오웰의 장미 보면서 그 영국 여기저기 별 찍었잖아. 여기 가보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오웰의 장미를 올해 또 계속 언급을 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작품을 도서관에서 해설하는 강의 같은 것들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오웰의 장미에서 리베카 솔릿이 분석해 놓고 그 서술해 놓은 시각도 제가 빌려가지고 소개도 해드렸고 그리고 오웰의 장미에서 이제 계속 솔릿이 우리가 1984 동물농장에 그리고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그리고 아까 투사처럼 인식하는 조지 오웰은 왜 그렇게 장미에 집착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 네, 중요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웰의 장미는 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책걸상 애청자분들이라도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시고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책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웰의 장미, 네, 좋은 책이죠. 동물 권력도 참 좋은 책이었고 혼비님은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로잡는 얼굴들이라는 네,
늙은 동물들의 사진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저 책 그 심지어 그 책에도 포스트잇이 여러 개 붙어 있네요. 아, 네. 사진에다가도 붙여 놓은 겁니까? 네, 맞아요. 언제 써먹으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쉽게 열어서 이 사진을 보고. 아, 다시 보고 싶은 사진들. 네. 네, 저 사진집 네, 갖고 싶네요. 네. 오늘 방송 이 정도 마칠까요? 네, 네. 699회 이렇게 마치고요. 2024년 1월 1일에 업로드되는 네, 새해 첫 방송이지만 시즌 첫 방송은 아닌 약간 네. 특이한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700회 시즌 5 진짜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